양승호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시작 전에 3000 하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셔서 저도 보고 싶어요. 네, 누구시? 네. 네, 어쨌든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켜놨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58분 여정. 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실제랑 방송 이거랑은 시간차가 좀 있구나. 안녕하세요. 와이키키. 저도 기대돼요, 사실은. 네. 아, 인도네시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제가 오빠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구 팬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팬. 와, 완전 오랜만. 오랜만, 오랜만. 중국 팬이에요. 중국 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 김선호입니다. 브이앱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른 분들이 더 들어오시겠죠? 지금 이게 400분이 맞나? 406분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댓글도 읽으면서 얘기도 하고. 네. 아, 안녕하세요. 한국 팬이에요. 우와, 신박. 우와, 특이했어요. 네. 박주영, 너 여기 있니? 친구를 여기서 찾으시는군요. 제 브이앱에서. 박주영, 너 때문에 팬입니다. 오늘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네,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도 기대해주세요. 저 오늘 9시 30분에 방송하는데 너무 떨리고 설레고 뭐 그러네요.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리사님. 기대돼요. 오빠 너무 귀여워요. 제가 오늘 저희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 팀들이 첫방이라고 이렇게 이벤트 해주셨어요. 근데 좀 이것도 씌워주셔서 오늘 이거 쓰고 브이앱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라고 하고 화면이 멈췄어요. 됐다.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모자 귀요미. 네. 오늘 보조개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모자 이뻐요. 네, 저희 식구들이 참 예쁜 모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이, 귀여워요. 돌잔치 느낌. 귀여워요. 금선호네요. 모자 귀여워요. 첫방 축하드려요. 백랑보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딤플 하트하트. 네,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첫방 어디서 보세요? 아, 여기 지금 저 이제 뭐 이벤트 하는데 아예 공간을 빌려서 저희 이제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첫방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이미 식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다트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려고요. 혼자만 살 빠지면 반칙. 아, 요즘에 다시 찌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본의 아니게. 와이키키의 흥분된 네덜란드 인사? 아,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빠 와이키키의 흥분되니, 그러니까 설레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떨리고 설렙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아사히 한잔 하시나요? 네, 아사히 캔 이만한 거 저희 준비했어요. 취하면 안 돼서 윙크 해주세요. 이따가 할게요. 귀여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잘랐어요? 아니요, 사실은 극중에서는 드라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머리가 펴졌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았어요. 저녁 뭐 드셨나요?
피자랑 치킨이랑 초밥이랑 떡볶이랑 제가 떡볶이 또 사랑하거든요. 그거 있어서 먹고 네, 너무 좋았어요. How old are you? 저는 나이가 많아요.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돌아갔다.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주량 소주 한병 조금 넘게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술 즐겨 하진 않아요. 아, 네. 선호의 분들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 좋죠. 떡볶이 엽떡 맛있고 다 맛있죠. 감사합니다. 떡볶이 브랜드가 뭐예요? 저는 브랜드 말고 동네 떡볶이 집에 맛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엽떡도 맛있고 뭐 그런 거 맛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시간이 되면 브이라이브도 이렇게 해서 인사도 드리고 하고 싶어요. 좋아요. 와이키키 배우들이랑 케미 기대도 되나요? 사실 저도 연기하면서 재밌긴 했지만 방송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좀 떨리고 그래서 오늘 보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전 지금 삼겹살 먹고 있어요. 삼겹살 저도 좋아하는데 OST 너무 짱짱맨. 네, OST가 지금 나왔나요? 나왔죠. 맞아요. 네. 멜론 차트의 1위를 노리고 있어서 저희가 네, 종이 인형 받고 싶어요. 종이 인형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종이 인형이란 별명을 지어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고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저희 팀에서 또 재밌었죠? 그럼 다행인데. 인형 같아요. 종이 인형 같다고요? OST 부른 부분이 어딘가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맞춰보세요. OST 부른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깜짝 놀란다. 진짜. 아, 반말했네요. 지금 깜짝 놀라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한 번에 읽어주실 거죠? 네. 지금 읽었네요. 네. 제 이름 불러주세요. 지나갔어. 소주 또는 맥주. 저는 맥주가 더 좋아요. 팬미팅은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하겠습니다. 저 끝나면 그리고 종이인형 짱기 예, 진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맨 처음엔 그거 신청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저또 신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사해요. 그 인스타 그거 해서 하시면 제가 또 직접 보고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종이인형 어디 붙이셨어요? 집에 통에도 붙이고 전 하나 갖고 있는데. 박주영 여기 있어요. 아이고 박주영 씨 찾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박주영 씨 친구분이랑 같이 다른 방으로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를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말도 예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래 다 OST 들어보셨어요? OST에 들어오면 저 이경이랑 현수 배우 현수 씨가 그러는데 저기 이문세 같다고 그래. 이문세 그 가수님 같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고 있는 맞아요. 두 군데는 네, 맞아요. 두 군데는 거기. 네. 제가 했습니다. 이희경님 실제로 똘끼 있으신가요? 배우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경이는 하는 건 표현이 좀 그렇고 네, 굉장히 재능이 많고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너무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자,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를 길게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안 돼요. 그걸 OST로 들으시고 여기는 지금 질문을 제가 네, 좋아하는 노래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저는 사실 네, 잔나비 노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앨범 다 좋은 것 같아요. 선호하다님이 선호 이렇게 불렀어요. 와이키키 사행시 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잘 온다. 자, 닉네임을 제가 또 읽어드리죠. 어? 시청자분이 와! 1172명이 들어오셨어요. 영광입니다. 1181명. 오빠! 데스티니님. 네.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맞다. 아, 여기 이렇게. 한다영님. 크크크크크크. 네. 마구마구님. 김선호 대박나자. 머리가 자꾸 내려오는데. 광희님. 크크크크크. 그만. 역시 사행시가 이펙트가 또. 하이 투 LA 큐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메이님, 재간둥이, 최혜숙님, 눈 아프시겠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읽어야 되지? 메타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읽어야 돼? 근데 와이키키 뭐 중에 촬영 중에 재밌는 일 없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에피소드가 다 재밌어서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 현수가 오늘 제작 발표 때 얼음 얘기를 했는데 현수가 물이랑 인연이 깊어서 얼음을 미 많이 이제 추운 날 얼음을 깔게 됐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티저에 유성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연기랑 막 이런 거 검은 거 칠하는데 진짜 실제로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예능도 잘하실 듯 꿈꾸는 나무님. 아 예능 네 뭐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러주면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어떻게 알아차렸죠? 제가 알아봤나요? 네 반갑습니다. 쭉! 네, 네. 그리고 진석님이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네, 파키스탄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1362명! 감사합니다. 보미님, 오빠 얼굴이 제일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토끼님, 나와주세요. 어? 네? 나오라고요? 여기서? 오하나님, 앞머리 귀엽다. 네, 눌려가지고 앞머리가 부끄러워요. 잠깐만.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 있어요? 지나갔어요. 옥상 무슨 색 좋아하세요? 아 저는 파란색 좋아합니다. 네, 원래 뭐 사실 색깔 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색깔을 제일 좋아했어요. 윙크 아까 해주기로 했는데 비주님 네 윙크 해달라고. 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하나님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네, 아 꾸미고 없이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빠 때문에 사고 당했어요. 덕통사고. 아이디님 덕통사고.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리사 예능 네네 열심히 해볼게요. 마구마구님 좋아하는 음식은? 저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 진짜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후약 배우님 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살을 그 지나갔어. 박정은님 후학 그 살을 많이 뺀 건 아니고요. 제가 제작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몸무게가 많이 줄은 게 아니라 근력 운동 많이 했는데 얼굴이 좀 말라져가지고 좀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상의 탈의를 하지만 아마 아닙니다. 네 디스 와이키키 선호 때문에 지나갔고 하나 매운 것도 좋아서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는데 즐겨서 먹고 있죠. 비투비 짱짱 오빠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오빠 보고 싶어 보이는데 비투비가 제가 하는 아이돌이 맞나요? 아이디가 비투비 네네 아 비투비 어쨌든 데스티니 어디세요? 어디예요?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행신 왕십 아 왕십리 쪽에 왕십리 쪽에 거기 있습니다. 왕십리 쪽에 어디 파티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벤트 공간을 빌려서 스크린도 켜놓고 TV 이제 본방사수 하려고요.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메타님, 아, 네, 뭐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빈님,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저 딸기랑 귤이랑 엄청 좋아해요. 근데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백현빈님, 욕심나는 광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욕심나는 거? 글쎄, 뭐 광고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왕십리 가고 싶다를, 아, 이거 아이디가. 행심리가 어디야? 은희은희님, 행심리가 어디야?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보자. 필리핀에서 오빠 잘생겼어. 아이디가 지나갔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잘생겼어요. 하티님, 필리핀에서 오빠 잘생겼어. 거기서 제가 잘생겼군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끝나고 팬미팅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 글쎄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퀸아? 목걸이 보여주세요. 아, 목걸이가 보여요? 짜자잔, 짜자잔. 그 귀여운 펜던트 같은 건데.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일동에서 오빠 잘생겼어, 리사님.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번역하신 것 같은데, 야, 나도 웃자고 한 건데 그거 따라하시지 마. 따라하지 마요, 리사님. 아, 정 당장 달려갑니다. 크크크. 기차 타고 멀리 사시나 봐요. 네. 김 아이디 하트 김선호 하트. 그만 놀고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공부해. 지금 당장 브이라이브 끄고 공부해. 알았어? 따끔했죠?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엑소엑소 큐트 감사합니다. 백효빈님, 우와, 하트 8만이야. 영광입니다. 네, 하트 8만이야. 자, 노네임 강, 아, 이거 그만하고. 자, 아, 글을, 어우, 갑자기 올라가. 글이, 네, 잠깐만. 지금 김인주 씨, 지나갔어. 김인주 씨, 세종에서 오빠 잘생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분 따라하지 마세요. 번역기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8만 기념 소 오소영 오빠. 네, 아이쿠님이 제. 네, 자 이제 지금 8시 15분이고요. 이제 방송 저도 할 거거든요. 네,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2,000명 정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와, 영광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첫 방송 말, 지나갔다. 아, 이게 자꾸 지나가. 제로미님, 제로미 한번 불러주세요. 제로미. 환희나라. 밥은 먹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치킨에 떡볶이에 피자에 초밥에 저희 식구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죠, 진짜. 네, 닝 네임즈님, 크크, 최혜숙님. 네, 본방사수 화이팅.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발음이 좀 그런데, 리미님, 오빠만의 하트 만들어주세요. 안 되겠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라라님, 라라 6899, 2000 달성. 2000명,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저 근데 다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네, 부탁. 백효빈, 10만만 만들고 끄자. 기다려줘. 10만을 만들려면 말도 안 돼. 자, SO 쉴때 주로 뭐 하세요? 저쉴때 대부분 이제 촬영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운동도 헬스장 외에니까 거의 다 대부분 제가 쉴 때는 실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실내에서
오빠, 제 이름은 잔느 앰버 하트입니다. 잔느 앰버 씨, 감사해요. 하트 10만이요, 김선호 하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10만, 노네임 10만 하트. 야, 이거 잠깐만. SLW 시청률 공약. 예, 그 춤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춤이야. 그춤 이제 춰야죠. 그 이번에는 팬분들이랑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공연 한것 같은데. 네. 깨물하트가 뭐지? 아. 배불러요. 뭘 먹었길래 배불러요? 김선호 사랑해. 보조개 몇 개요? 이거 주름인가 보조개인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주름인가? 나머지? 나랑 봄길만 걷자. 팬이랑요? 아, 그게 드라마 시청자분들 원하시는 분들이랑 플래시몹처럼 같이 추는 거? 네. 꿈꾸는 나무님이신 것 같아요. 10%는 나올 듯. 그러면 진짜 너무 좋죠. 임수빈님. 지나갔어요. 활용하니? 네임신이 활용하니? 아, 네, 잘 모르겠고. 네, 뭔 소리지? 나랑 봄길만 걷자. 왜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네요. 데스티니님, 중국 팬미팅이에요. 네, 아직 한국도 못해가지고. 네. 준수러브님, 목소리에 꿀발라났니? 아, 감사합니다. 준수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닝니, 팔자주름. 네, 팔자. 아, 보조개인 줄 알았는데 팔자주름이에요? 네, 팔자주름도 있어요. 맞아요. 하도 웃어가지고. 하나, 봄 같아요. 멍뭉이, 효진아 불러주세요. 효진아. 광희, 캡처하기 포즈 몇 가지만. 시바우식 이번에 포스터 이렇게 찍었어요. 한국에서 팬미팅 하면 인원이 많이, 김인주님. 아, 인원이 많이 없을 것 같다고요? 2300 분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호를 선호하다. 코믹 연기 안 어려우세요? 사실 어려워요. 남을 웃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기 공부하면서 뭐 어쨌든 정극이고 희극이고 다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코믹, 그러니까 희극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네, 어렵습니다. 근데 뭐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좀더 발전할게요. 제 얘기 선호하다 오빠 어쩜. 한다영님, 지금 충분히 웃겨요. 지금요? 이걸로 봐야겠다. 제로미님, 시청률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공약해 주세요. 시청률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공약해 주세요. 시청률 공약해 주세요. 네, 시청률 공약이 간절하셨나 본데, 오늘 제작 발표회 때 춤을 추기로 했어요. 저희 그 티저 영상에 으라차차 와이키키 춤추는 거 있었는데, 그걸 춤추기로 해가지고. 네. 촬영하다가 너무 웃겨서 NG 난적 있나요? 라고 그러셨는데, 그 촬영하다가 NG 난 적이 있어요. 그 이게 현타라고 하죠. 그게 와가지고 제가 분장 아이돌 옷을 입었는데, 그 아이돌 옷이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풍이어서, 그 포즈를 찍고 하는데 저도 웃고 감독님이 현실이 입대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었고. 배우님, 춤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나요? 초심을 잃으셨다는 말이 많아요. 따로 춤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 춤 연습을 했죠. 춤을 많이 췄는데, 그래도 아직 그 중에서는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계속 반박자씩 늦고. 네. 정은이, 와이키키 끝나고 오빠 슈슈 될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멍멍이 오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하고 싶은 역할은? 네, 전 뭐 지금 욕심나는 거? 글쎄요, 지금 역할이 너무 다들 좋아서 옛날에는 막 살인범도 해보고 싶다, 뭐 러브라인인 것도 해보고 싶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우시기를 가장 고민할 때라 아직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히읗 비읗 오빠 인스타에 셀카 올려주세요. 네, 올리긴 했는데 셀카가 아닌가 그건? 네, 어쨌든 올렸는데 인스타에 한번 구경해주세요. 박정민님 종이인형 당첨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려. 아이고 아이고 종이인형 그거 진짜 저희 그 팀들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해서 많이 좀 붙여주세요. 저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데스티님 꿀피부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디가 레이미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기 걸렸나요 오빠? 아 네, 아, 촬영이 추운 데서 해서 감기는 아닌데 콧물이 조금 어제 저녁 늦게까지 촬영했더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약 먹고 잘 치료할게요. 저은이님 오빠 남친짤 올려주세요. 네, 기회가 되면 꼭 올리는 걸로. 광희 선호님은 어떻게 이름도 선호?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 자 이제 TMI. 자, 또 제가 원래 이름이 장명소에서 받았는데 이름이 호선이었어요. 호선인데 아버지가 너무 여성스럽다고 밤새도록 고민하셔서 어머니한테 좋은 게 있다고 뭔데? 이랬더니 선호 그냥 순서만 바꾸셨죠. 근데 진짜 남자 같아져서 어머니가 선호로 바꿨다고. 근데 제가 범띠인데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저희 중학교에만 저희 뭐 고등학교였나? 그러니까 김선호가 7명이 아니 선호가 7명이었어요. 김선호가 3명이고 범띠들은 선호가 많더라고요. 네, 원래는 호선이었습니다. 호선 씨, 호선아, 호선이, 호선 크크크. 호선 크크크? 잠깐만. 되게 호선 씨들한테 누구야? 웃음의 여왕님. 호선이 크크크. 도비. 호선아. 네. 핑크빛 소금. 멋져요. 감사합니다. 디오 디오. 오빠 하트 15만 넘었어요. 아휴. 더 열심히 하고 그럼 다들 저희 본방 사수 해주시는 거죠? SLW97님 장인어른 이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면은 잠시만요. 장인어른이면은 참 어떻게 되는 거지 나랑 관계가? 글쎄, 네 선호우식님이 네 호선 씨 하트 네 하고 분들 호선 오빠. 호선 오빠, 네. 예주, 86년 호랑이띠 중에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요. 영광입니다. 예쁜 천사, 속상해. 뭐가 속상하죠? 네, 자, 어? 네, 그 친절한 토끼 씨, 아버님 아니냐고, 크크크크크, 그죠? 아버님이라고 해야죠. 자. 렉스님이 김선호, 김사슴.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나랑 본길만 걷자. 어떻게 너무 귀여워. 눈물 눈물. 네. 메타님 오빠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영화요? 이번에 최근에 마블 그거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래는 촬영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닝닝님 크크크크. 잠깐만. 임수빈님 즐겨하는 게임이 뭐예요? 저 요즘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있죠. 그거 가끔 하고요. 닌텐도도 가끔 하고요. 근데 게임 잘 못해요. 승아 오빠 날개 제거 수술 안 아프셨어요? 아 날개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막히네. 제로미님 혼술 좋아하세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술 좋아해요. 그 맥주 사다 놓고 마시는데 그 많이 마시면 이상하게 집에서는 좀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쁜 천사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와이키키. 네 본방사수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사막 선스틴 대학로로 돌아와요. 공연 계획 없나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하도록 한 번쯤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저는 우리 식구들이랑 예, 또 방송을 볼 건데 진짜 첫 라이브 V앱인데 너무 뭔가 제가 특별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인사드리니까 너무 기분도 좀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네, 3,000분이 봐주시네요. 영광입니다. 백효배님, 오빠 저는 병원 안 가요. 오빠가 만병통치약이니까. 그래도 병원은 가야 돼요. 아픈 병원에 가야 돼요. 네, VF, 네. 이렇게 종종 인사드릴게요. 별거 없지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아마 서로 편할 것 같아서 막 제가 이벤트 준비하고 그러면 또 부담스럽고, 아, 제가 스스로. 그리고 좀, 네, 편하게 그냥 제가 댓글에 답변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잠깐이지만.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3,000분이었고, 네. 우리는 그러면 잠시 후에 9시 30분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 2에서 첫 방송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네, 힘이 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항상. 파이팅, 다들 건강 챙기시고, 네. 시청 재밌게 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